안녕하세요, 서윤진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공연이 끝나고 이제 중학교 수업을 마치고 지금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에 또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낮에 어떤 회원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패치에 대해서 주문을 받으면서 아, 이런 거는 또 제가 어쨌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또 찍으면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지금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재밌게 들으셔도 되시고 만약에 뭐 안 맞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흘려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패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마우스피스의 비크 부분 있죠? 앞에 무는 부분, 윗니를 고정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패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거기다 이제 한 가지를 더 붙이면 사이즈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패치의 내구성,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패치의 접착력,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써왔던 패치들 중에서 제일 좋았던 패치는 딱 두 개가 있었어요. 반도렌 이제 투명 색깔 패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오웨인 패치 중에 이제 블랙 색상의 패치. 요 두 가지가 상당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좋았던 패치로 기억이 남는데 그 패치를 뭔가 이제 구매를 하려면 국내에서 좀 사야 되는 금액이 좀 많이 비싸요. 반도렌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6장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당 거의 한 2,000원 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오웨인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요. 개당 한 4,000원 꼴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패치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패치들과 비교를 해봐도 내구성도 그렇고 접착력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사실 저도 그 패치를 써보면서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썼었는데 이제 패치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피스 자체를 물 때, 암무쉬어를 잡을 때 일단 윗니 자체의 고정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패치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해외에서 연주자들 보면 이제 패치를 안 붙이고 부시는 연주자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윗니의 고정이 엄청나게 잘 되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치를 안 붙이면은 좀 윗니가 좀 많이 흔들리는 편이라서 이제 꼭 항상 패치를 붙이고 거기에 딱 위치에 대고 고정을 하고 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어쨌든 연주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윗니에 대한 고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패치도 마찬가지로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쓰셔야 좋은 암부시어와 더불어 좋은 호흡을 내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니를 절대 고정을 못하시면은 제가 뭐 눈에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좋은 소리를 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윗니를 대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고정을 시키지 말고 그냥 대고만 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마우스피스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올바른 소리를 절대 낼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패치들이 사실 너무 금액이 비싸서 그 패치하고 거의 잘 이제 맞는 제품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이제 듀오 패치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가장 흡사한 느낌으로 이제 내구성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제 제품 판매도 많이 했는데 이제 접착력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미세하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개선을 해서 이제 원스 패치라는 거를 새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이제 지금 낙원상가 쪽에도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제 대구 쪽도 그렇고요, 부산도 그렇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만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뭐 많은 악기사에 유통이 돼서 그 제품이 이제 많이 판매가 되면 좋긴 하겠지만 뭐 사실 뭐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사람 사람을 통해서 뭔가 알려지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좀 많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원스 패치라고 검색을 하셔도 나고요, 색소폰 패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원스 패치가 블로그 창이나 이런 데 떠요. 이제 패치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소모품이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쓰시면 안 돼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내구성 좋은 제품. 패치도 소모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당 잘 쓰면은 그래도 뭐
한달 내지 이상도 충분히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윗니를 뭐더 세게 문다고 해서 패치가 잘 찢어지고 이러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내구성이 좀 있어서 패치가 금방 찢어지면 안 돼요. 금방 찢어지시면 어쨌든 그 패치는 안 좋은 패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니에 대한 고정을 내가 항상 하는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대는 위치가. 그러니까 윗니에 대는 위치가 내가 항상 대고 풀지만 그게 금방 찢어지지 않고 그래도 한달 이상 쓸수 있는 그 정도의 내구성을 지닌 패치가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랭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클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써도 안 찢어져서 거의 뭐 진짜 한 반년 이상을 써본 적도 있어요. 제가 V610에다가 반도랭 그 투명 색깔 패치를 붙여서 썼는데, 어우 뭐 너무너무 이제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오래 썼는데, 뭐 피스를 닦다 보니까 이제 물로 씻다 보니까 이제 접착력이 그때 돼서야 떨어져서 패치를 갈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 제작한 원스 패치 같은 경우에도 내구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만 지금 좀 사실 많이 주문을 해주세요. 그래도 믿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패치 모르고 구매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좀 신뢰성 있는 그런 멘트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가격 대비 좋은 패치 6,000원에 5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패치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민을 해보세요. 얼마 안 하는 가격이지만 내 앙부시어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써보면은 내구성이 좋지 않은 패치는 절대 안 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패치도 자기가 원하는 패치를 계속 줄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다른 패치도 못 쓰게 되고, 왜? 그 패치에 대한 내그 윗니를 대는 그 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패치 같은 경우에도 앙부시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내구성 좋은 제품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국내에서 정말 인기가 좋은 제품이 몇개 있거든요. 보면은 알토 비출러 ARV, 비출러 커스텀, 그리고 뭐그 듀커프, 소프라노, 메탈이죠.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작은 피스들이 있어요. 뭐 블랑시어 소프라노, 뭐 그리고 DOA 소프라노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앞에 주둥이가 엄청 작거든요. 그럼 보통 패치를 잘라서 쓰시는 분들이 거의, 제가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잘라서 쓰시는 분들. 패치를 잘라서 쓰면 그 접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원스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1, 2, 3 사이즈로 나눠져 있어요. 1 사이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너, 하드러버 제일 큰 사이즈. 하드러버에도 쓸수 있고, 엘토 하드러버에도 쓸 수도 있고요. 제일 큰 사이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즈는 그보다 좀 작고, 이제 3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출로 ARB 비출로 커스텀에 딱 맞는, 소프라노에도 맞아요. 비출로 소프라노에 그런 정도의 사이즈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래도 제작한 원스 패치 같은 경우에 그게 좀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적으로도 어쨌든 골라서 쓸수 있는 부분, 그런 게좀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그 제품을 써보시면은 제가 그래도 충분히 추천을 드릴 만한 패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패치의 내구성과 앙부시어에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전달을 또 한번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만들었던 그 제품에 대한 내구성과 접착력을 제가 홍보 아닌 홍보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좀 어두워서 지금 날씨가 좀 많이 어두워져서 영상이 좀 흐리드리다게 보이실 거예요.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저도 이렇게 차에서 운전하다가 이제 태블릿으로 이렇게 다른 분들 연주하시는 것도 많이 듣고 강의도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좋은 강의도 많고 어처구니 없는 강의도 많고, 좋은 강의들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저도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아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을 또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나름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패치와 앙부시어는 연관이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품 홍보는 살짝 제가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